여러분 스튜디오에 반짝반짝 별이 떴어요. 한낮인데도 와우 눈부셔. 이 별은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늘 빛이 납니다. 14년 만에 정규 6집 앨범으로 돌아온 하동훈이 사랑하는 그녀의 여인이죠. 가수 별씨를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환호성은 뭐지? 효과음으로. 깜짝이야. 예, 조촐하게 넣어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더 반짝반짝하게 울려면 네. 네, 샵에 좀 갔다 왔어야 되는데 예. 집에서 바로 오느라고 네. 네, 아유 덜 준비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건데 지금 그 정도. 아주 거예요? 안 하진 않고요. 네. 오는 길에 급히 얼굴에 네. 네, 쿠션 좀 두드려봤어요. 네, 아유 그냥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네네. 옛날부터 계속 팬이었어가지고. 아, 저도요. 예. 정말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네. 늘 보면서 아, 예, 다이어트를 예. 실패하곤 했습니다. 예. 아, 좋으신데 무슨 다이어트를 해요? 아유. 아, 네네. 사실 뭐 오늘 이게 원래 허지용 씨 라디오니까 원래 이제 얘기된 거는 이제 허지용 씨랑 이제 만나서 고품격 음악 대화 나누고 이런 거 생각하셨을 텐데. 아, 예. 네네네. 갑자기 먹방이 돼버렸죠. 아, 그래서 사실 오면서 예. 예, 여기 스튜디오 안에 뭐 좀 깔려 있을까? 아, 네, 뭐 병이 급한대로. 없네요. 예, 이거 저도 이거 사식처럼 빵 한 쪼가리 넣어줬어요. 네네. 기분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인데. 아니에요. 또 예. 또 이런 게 또. 네. 우연히 만나는 이런 인연. 그러니까 네, 이것도 또.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실 허지웅 씨가 넘어져서 이제 눈 부위를 좀 다쳤어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래가지고 네, 허지웅 네. 씨가 아까 별 씨 정말 보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 그러게요. 빨리 나오라고 좀 그래도 예. 한마디. 네, 예, 허지웅 오빠, 네, 진짜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고 놀랬습니다. 네, 조심하시지. 아유, 네, 네 그래도 천만 다행이고요. 빨리 나으셔서 돌아오셨을 때 한 번 더 불러주시면 그때 아. 또. 올게요. 아, 좋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또 문자가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우정님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별 언니, 부럽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변함이 뭐 아주 없지는 않아요. 아주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네.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하지만, 네, 예. 그래도 네. 근데 진짜로 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 부럽습니다. 그 남자가 많이 부럽네요. 아. 예. 참 어떻게 이렇게 예. 네. 예. 또 이정숙님이 민상 DJ 별 씨에게 CD 받았군요. 좋으시겠다. 왜? 아. 예. 아까 네. 이게 왜 CD가 요즘에 거의 CD 안 만드는데. 그니까요. 예 이게 받았어요. 싱글이 아니라 이번에 정규 앨범이라서 네, 큰맘 먹고. 예. 네, 좀 찍어봤어요. 예, 한국이 또 이렇게 또 예쁘게 또 이렇게 사진도 또 네. 소녀 소녀하게 이렇게. 네, 사진이 예. 지나치게 잘 나오는 바람에 예, 그 앨범을 건네드릴 때 예. 자꾸만 받으시는 분이 제 자격지심인지 모르겠는데 네. 사진 한번 보시고 저를 한번 보실 때 굉장히 아니에요. 이 정도. 저 얼마 전에는 네네네. 저기 이제 우리 가수 이수영 씨를 만나가지고 아, 네. 네, 그 앨범을 또 영광스럽게 받게 되었는데. 그 앨범 저도 봤어요. 예, 아시죠? 저랑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아니야. 이수영 씨는 네네. 거, 이거 보고 다른 거 주셨나? 어이, 죽을 것 같은데. 예. 아, 감사합니다. 아, 또 그 정도로 내 농담으로 했고요. 네네. 또 우리 조윤경 거 읽어주시겠어요? 아, 조윤경 님이요. 별님 네. 노래 너무 좋아요. 하하님하고 행복하니까 노래도 더 잘 부르시는 듯해요. 네. 네 이렇게 오, 진짜 연예계 소문난 뭐 인코 부부죠. 아, 그런 네. 그런 소문이 났나요? 네. 뭐 애국 부부잖아요. 일단 네, 뭐 어찌하다 보니 감사합니다. 예. 네.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좋은 게 왔네요. 네, 이은주 님. 이번 앨범 전곡 다 좋아서 제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했어요. 앞으로도 자주자주 음반 내주세요. 기다리느라 아. 못 빠지는 줄 알았어요. 유유. 야, 그래.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맞아요. 계시고. 너무 오랜만에 또 에. 들려드리는 노래들이라서 네, 저도 너무 기쁘지만 한켠에 항상 죄송한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아유, 그럼 사람들 기다리는 팬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노래 정기적으로 계속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 말씀 봐. 지난 이게 11일에 음원 공개를 하셨으니까 딱 2주 지났는데 지금 어떠세요? 일단 뭐 팬분들은 네.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네, 저희 팬분들도 사실은 이제 제가 데뷔 20주년이 되다 보니 교복 입고 제 이제 음반 같은 거 따라와줬던 친구들이 저랑 와. 비슷하게 이제 또 뭐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언니 저 이번에 낳았어요 막 이러고 맞아요. 언니 저도 둘째 낳았어요. 뭐 와. 이러고. 네, 뭐 이런 상황이라 네. 요 친구들도 이제 뭐
그 소녀 시절에 그런 내가 좋아하던 가수의 그때 따라다니던 그 교복 입던 그 시절의 감성을 막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같이 설레어 하고 요런 게 참 오랫동안 노래한 가수의 뭐 기쁨이 요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아, 부럽습니다. 네. 그분들의 인생 속에 한 파트에 어떤 나라는 사람이 나란 사람의 노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가수는 참 부럽습니다. 코미디언은 금방 다른 사람을 갈아타더라고요. 그때 인기 있는 사람으로 바로 바뀌던데 잘 나가는 애들로. 그렇지만 네. 유민상 오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독보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요? 이거 살 빼야죠. 언제까지 이러고 살? 살 빼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만. 잠깐의 인기, 영원한 생명 어느 게 나을지.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그렇죠. 예. 그렇죠. 또 제 숙제니까. 네. 자, 앨범 제목이 스타 트레일 이던데 이게 허지웅 CEO DJ라면 무슨 뜻인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몰랐습니다. 아, 모르셨어요? 예. 이게 스타 트레일이라고 하면 잘 안 쓰는 용어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이게 뜻이? 이제 별의 궤적이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의미 부여를 했는데 이제 뭐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저의 그 별의 발자취, 별의 흔적. 뭐 지난 20년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저의 음악적인 어떤 부분들이나 제 인생의 이야기들을 이 앨범에 조금 녹여보자 해서 20주년을 아무래도 기념을 하는 앨범으로 처음부터 기획을 하다 보니 이런 제목이 또 붙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노래들의 전부 다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이제 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이번에는 그전에는 조금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불렀다면 이번에는 좀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아낸 것 같아요. 역시 그 가수가 이렇게 좀 연차가 되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노래나 맞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지면서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그런 것도 좀 부럽고 그래서 노래를 그래서 내는 그런 게 개그맨들이 그래서 노래를 자꾸 부르나? 노래 잘하시지 않아요? 아니. 그 많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그 노래하는 프로에 몇 번 나왔었기 때문에 그 오해가 있는 거지. 근데 보면 가만 보면 그 개그맨 분들이 정말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뭐 재주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쪽은 아니고요. 예. 저는 뭐 딱히 뭐 그런 걸 한 건 없어서. 예. 지금도 그 DJ 이제 대리로 나오신 거지만. 네. 네, 뭐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고 너무 편안하게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약간 네네. 그런 느낌이요? 그럼 네네. 저기 주변에 친구 좀 소개 좀. 예. 제 친구들 나이 괜찮을까요? 네. 잠시만 우리가 이따가 다시. 이따가 음악 나갈 때 다시 한번 심층적인 대화를. 예. 자, 근데 노래가 총 10곡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10곡 고르기 위해서 뭐 이게 무슨 난 표현도 잘 몰라. 몇 곡 정도를 수집하셨냐 그러는데 수집한다 그래요? 수집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곡 수집 이제 앨범을 앞두고서 이제 곡을 의뢰를 하는 거죠. 직접 이제 뭐 작곡가 분한테 부탁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작곡가 컴퍼니 에이전시 같은 데에다가 이제 이렇게 오더를 넣기도 하죠. 아, 그렇게 하는구나. 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곡 수집을 하는데 이번에 뭐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제가 한 1년 한 반 정도 동안 모았는데요. 와, 그렇게 모은 거예요? 계속 얘기해갖고? 네, 마음에 드는 곡 나올 때까지 계속 받았는데 이렇게 나중에 우리 직원들이 얘기해 주기는 한 1000곡이 넘었던 1000곡에서 10개 고른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와 야 이거 그러면 그거 1000곡 나머지 그러면 한 990곡은 돈 안 줘요? 그냥 이거 아니에요, 끝이에요? 그렇죠. 사용을 해야지. 해야만 저거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네, 그러고 있으면 이제 또 지불을 해야지. 지불해야지. 이번 앨범 써야 되는데. 이번 앨범에 못 쓰고 이제 다음 앨범에 쓰겠다. 붙이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홀드한다 이렇게 뭐 하죠. 홀드한 건 몇 개나 돼요, 그럼? 지금 한 2곡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몇 개는 냈고 한 2곡 정도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네네. 이건 갖고 있자 일단. 네네네. 그렇게 되는구나. 야, 우리 개그맨도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새로운 개그를 하나 하고 싶은데 유행어 이런 거. 유행어 하고 싶은데 쫙 뿌려. 에이전시에다가 나 하나 만들어 달라고 좀 이렇게 했으면. 비슷한 것 같아요. 곡도 이제 뭐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곡을 한꺼번에 다 홍보하고 활동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약간 킵을 해놓는 거죠. 요거를 먼저 띄우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한다. 유행어도 사실 한꺼번에 다 풀면 아, 그렇지. 나중에 할 게 없으니까. 맞아요. 개그맨들도 이게 착 계획에 의해서 이게 은근히 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앨범에 있는 노래 들어야 되는데 사실 라이브를 라디오에서 네네. 많이 안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라이브를 좀 많이 예. 라이브로 많이 들려드렸어요. 아, 그랬어요? 오랜만에 나와서. 저는 영철 선배 라디오 나온 거 잠깐 봤는데 거기서는 아침 8시였어요. 그때는 그래서요. 네네. 여기는 네네. 또 우리가 라이브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제가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어떤 거 들려드릴 건가요? 네, 그 열 곡 중에 네. 이제 타이틀로 여러분들 앞에 가지고 온 예. 오후라는 곡 네,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박수로 듣겠습니다. 가끔은 내 꿈속에서 그대
와. 와, 야, 짱이다. 아. 와. 네. 야, 나 DJ 할래. 나 또 DJ 너무 좋다. 이거 라이브로 이렇게 아, 바로 듣는다고? 네. 네, 아이고. 와. 아, 근데 아, 진짜 네. 아까 다재 잠깐 얘기했을 때 아까 오늘 지금 컨디션 되게 안 좋은 상태이시잖아요. 아, 네. 너무 좋은 너무 잘하는데. 네. 지금 애기 우리 둘째 셋째가 네. 새벽에 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날씨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수발을 들다가 잠을 좀 뛰쳐나가지고 잠을 못 자고 왔는데. 야, 이 시간에 네. 이렇게 노래가 다행이네요. 네네 다행이에요. 진짜 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요. 이거 아. 왜냐면 들으면 CD 아니야? 이럴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라이브예요 라이브. 와, 진짜 하, 대단합니다. 와, 이우정 씨가 여러분 이게 바로 별입니다. 이게 바로 별 노래. 별 언니만의 음성. 이게 갬성 그거예요라고. 아, 예, 감사해요. 아, 크, 난리가 났어. 이거 봐. 남인정 씨도 아니 이 시간에 앉아서 라이브를 저렇게 잘한다고요? 설 명절 때 힘들었던 게 다 날아가네요. 힐링 제대로 받았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아. 아 대박이다. 아, 진짜. 보면 볼수록 참 이 노래도 근데 약간 네. 그 느낌도 있네요. 어? 12월 30일 그 30일 노래 같은 그런 네. 감성도 좀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타이틀 선정할 때 이 10곡을 엄선해서 고른 곡들이다 보니 타이틀 선정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지금 뭐 두 개로 네. 돼 있잖아요, 타이틀이 약간. 네, 그런 더블 식으로? 타이틀인데 와. 이따가 또 한 곡 더 들려드리겠지만 예, 요 메인 타이틀곡 오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랫동안 별을 기다려주신 우리 팬분들한테는 가장 그래도 기다렸던 익숙했던 내가 좋아했던 그 별의 목소리 감성을 가장 좀 잘 표현해낸 곡이 이 오후라는 곡인 것 같아서 네, 이 오후라는 곡으로 돌아왔고요. 너무 좋아. 이게 가수들이 뭐 네. 계속 변화무쌍한 것도 좋지만 자기만의 그 색깔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규 앨범이 참 좋은 것이 그래도 이제 가수의 욕심은 이제 늘 해오던 것도 이제 좋지만 좀 네. 뭔가 내가 도전해보고 싶고 내가 표현해보고 싶은 새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겠네. 네, 정규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으니까. 아, 그 정규를 다 들어보면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꼭 제 그 스타트레일 6집 앨범의 전곡을 네. 한번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뭐 딱 그 뭐 이제 저기 뭐야 플레이리스트에 딱 올려놓고 쭉 한번 들어보시면은 네, 꼭 순서대로 들어보시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아, 홍보를 네. 아주 철저하게. 네, 예. 네. 해야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 자 여기서 발라드 여신 별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돌발 퀴즈 나갑니다. 돌발 퀴즈. 자. 가수 별 씨는요, 2002년에 이 곡으로 데뷔와 동시에 각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내게 1월 1일은 없다고. 네가 올 때까지 나에겐 아직 12월이라는 가사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자, 이 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도 나갑니다. 1번. 12월 예. 25일. 네. 2번. 12월 32일. 3번. 1월 1일. 자, 네. 그렇죠. 여기서 뭐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면 네네네. 힌트를 살짝 줄 것도 있을까요? 힌트를 어떻게 조금 이렇게 네. 둘러서 드릴까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드릴까요? 둘러서는 어떻게 된대요? 31일이라고 아 그게 둘러서예요? 33일이라고 아 그게 직접적인 거잖아요. 25일이라고 아 그건 이상하다. 1월 1일이라고 아 네. 그렇게 힌트를 네. 드린다. 네,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네.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많이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요 노래 듣고 와서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자, 허지용 쇼 3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유민상이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정규 6집 앨범으로 돌아온 발라드 여신 가수 별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또 좀 이따가 라이브 하나 또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 계속 기다려 주시고요. 네네.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유희 씨가, 오늘도 여전히 빛나네요. 별씨 노래로 위로 많이 받았어요. 라고. 아, 네. 위로가 되었다니. 네. 감사하네요. 네. 위로도 받고 또 이제 낮에 또 아주 그냥 듣기 좋은 또 편안한. 네네. 네. 감사해요. 네. 또 윤양진 님이, 별님 많이 웃어주세요. 웃음소리가 제 스타일이에요. 웃음소리 너무너무 좋다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평범하게 웃었던 것 같은데? 제가요, 네, 웃음소리가, 네. 예, 조금, 걸걸합니다. 네. 네. 괜찮아. 나 그냥 평범한 목소리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괜찮은데. 네. 막 예쁘게 자. 웃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자, 이우정 씨 문자 하나 또. 언니, 저도 언니 따라 새 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어머나. 이 이우정 님이 제가 아는 그 이우정 님이라고 하면 제 오랜 그 팬분이 것 같거든요. 이 이름이 맞다면. 엄청 팬인가 봐요. 아이까지 따라서 나왔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복 입고 제 네. 이제 이렇게 방송 구경 와주고 했던 친구가 네. 결혼해서 이제 아이도 낳고 했다는 그 친구가 이 친구라면 새 아이의 엄마가 됐니 너?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로? 육아 잘할 수 있겠죠? 유유하셨거든요. 근데 우정아 너. 이분 이름은 같아요. 네, 그 친구가 맞다면 아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우정아 너 괜찮겠니? 뭐 이런 것까지 언니를 따라고 그래. 언니 너무 팬이어서. 그러니까요. 아이가 셋이 됐어요. 저도. 아이고, 일단은 축하해. 그런데 일단은 뭐 아이가 생긴다는 건 네. 일단 하늘이 주신 거고 축복이기 때문에 너무나 네. 축하하는데 건강을 잘 챙기고 몸조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 셋을 기른다는 거는 보통의 어떤 그 그때부터는 뭔가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디선가 다른 힘이 나와서 신비한 어떤 다른 힘이 나를 돕는 것 같은. 근데 나는 청학이니까 아예 모르겠는데 네. 아이 셋을 기른다는 게 인생을 살면서 제일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힘든 거예요 거의. 아이를 셋을 기른다고 힘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냥 뭐 아이가 둘이든 하나든. 물론 저한테 이제 어떻게 셋을 키우세요 대단해요 하는데 저는 하나였을 때도 힘들었고요. 둘이었을 때도 힘들었고 셋이었을 때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를 키운다는 일 자체가 정말 왜냐면 이게 정말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셋이면 근데 셋끼리 또 그러니까 더 힘든 건 사실이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더 힘든 3배 4배 뭐 이렇게 힘든 건 사실인데 아이를 키운다는 일은 제 의지로 제가 열심히 한다고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제 뜻대로 되는 게 또 아니어서 항상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이 저는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엄마가 되고 보니 그걸 그렇죠. 네, 저희 엄마한테 잘해야겠다. 그 어떤 사람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 이거 왔네. 문자 왔네. 이우정 씨가. 저 그 우정이 맞대요. 맞대. 우정아. 팬이 얼마나 팬이면. 우정아. 재밌다. 둘이 방송 한번 나와요. 아이 셋씩 안고 언니 따라 팬들 갖고 저도 셋이에요 하면서 나와가지고. 아이고야 우정아. 그렇게 둘이 출연하면 아이까지 해서 여섯에 여덟 명이 출연하는 거네. 와. 아이고 우정아. 멋지다. 일단은 축하한다. 네. 근데 왜 눈물이 나는 거야. 네, 너무 네.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예. 네, 축하해. 예. 또 1029님이 고은 언니는 별장금이란 별명이 있을 만큼 요리도 잘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요리를 가장 잘하세요? 어머나. 혹시 민상 오빠에게 음식 한 그릇 대접한다면 어떤 음식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이거 부담스러운 별명 있네요. 별장금? 이거 누가 얘기를 한 걸까요? 요리를 좀 따로 다른 데서 아니 왜냐면 사실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입맛의 문턱이 굉장히 낮아요. 저도 안 높아요. 아 그러세요? 네 생각보다. 그러면은 제가 그럼 조금 자신 있게 음식을 해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아 그래요. 네.
단짠. 뭐 혹시 그나마 하지찬 거 잘하는 거. 아이들 키우다 네. 보니까 기본적인 뭐 그냥 밑반찬들 뭐 멸치볶음, 콩나물. 저도 거의 애들 입맛에 분유 네. 분유 잘 먹어요. 되게 맛있어. 분유 퍼먹다 보면. 아, 분유 살쪄요. 그래서 맛있죠. 맞아. 한통 다 퍼먹으면 봉봉봉봉봉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예, 뭐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하고 만약에 민상 오빠한테 음식을 해준다. 제가 만약에 집에 되게 한번 이제 초대로 놀러 갔다. 그 뭐 특별히 가리시는 거 없다면 네. 왠지 그 왜 고깃집 같은 데 가면 식후에 네. 이렇게 막 볶음밥을 볶아주잖아요. 어, 그렇죠. 저는 그런 맛이 나는 볶음밥을 집에서 제가 그게 먹고 싶어서 집에서 가끔 그렇게 해 먹거든요. 이제 삼겹살 이렇게 기름 이렇게 내 가지고 파기름으로 해 가지고 삼겹살은 김치에다가 아니죠. 삼겹살 들어가야죠. 아, 죽으로 모시는 거죠? 그쵸, 그쵸. 아, 오케이, 다행이네요. 삼겹살 기름을 이렇게 원래 네. 구우면은 네, 그렇죠. 이게 그걸로 이렇게 키친타올 이런 걸 닦아내는데 그걸 그대로 약간 살려서 마늘 총총총 해가지고 김치 넣고 해가지고 빨갛게 해가지고 해서, 그쵸 버터도 살짝 이렇게 얹어가지고 아유 별장금이네 네.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맛있겠다 조만간에 초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집 오시면 애기들 3명 놀아주셔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8년 후에 가겠습니다. 아이들 다 커서 각자 놀 때 네, 그때쯤 알겠습니다. 가는 걸로 할게요 네네. 자 앞서 우리가 돌발 퀴즈를 내드렸는데 예. 네. 이제 와서 이제 갑자기 얘기하기 좀 그런데 네네. 그 곡이 별 씨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곡이죠? 그렇죠. 이게 JYP가 만든 곡이에요? 그렇습니다. JYP에서 제가 데뷔를 했고요. 맞다 네. 맞다. JYP 박진영 씨가 잊고 있었네 번호세. 네. 작사 작곡 해주셨고 네. 야 이것들 난 몰랐어요. 박진영 씨 팬클럽 장기자랑에 갔다가 데뷔한 거예요? 엄연히 말씀을 이제 드리면 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팬클럽은 아니었는데요. 팬클럽인 그렇죠. 것처럼 그의 눈에 띄려고 팬이에요. 그의 장기자랑에 가서 노래를 하면 가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치밀한 계획하에 근데 전혀 그런 스타일로 보이는 그때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완전히 되게 순수 막 이런 거였잖아요. 저 아주 무서운 아이였어요. 와, 이 정도면 저 보통 아닙니다. 와, 시골에서 와, 네. 가수하겠다 큰맘 먹고 여기 가자. 일을 갈고 칼을 갈고 상경에서 제가 네 이거 그냥 노리고 출세를 딱 갔어, 위해서 제가 와, 상상도 못했다. 그냥 네. 이렇게 오히려 가수 뭐 어디서 얘기 들으면 난 싫어요 이럴 것 같은 느낌에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가수였고 내가 어릴 때 본 건 뭐야 거짓말이었잖아. 네. 그 만들어진 이미지였다. 일이 없다고 할 때마다 저 여린 저 친구애가 또 노래 이러고 들었는데 속은 난 성공할 거야. 난 이 악물 거 두고 죽었어. 봐. 두고 봐. 와, 이랬던 거였네. 출세할 거야. 와. 네. 야 역시 사람은 뭘. 그러면 별이라는 예명도 혹시 그런 철저한 기획하에. 별이라는 그 이름은 네. 사실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이것도 박진영 씨가. 네, 그때 당시에 약간 그런 장명에 네. 좀 꽂혀 계셨던 것 같아요. 자연 친화적인 장명. 누가 있었는데? 별 있었고 네. 비, 노을. 그래서 뭐 그렇구나. 소위 기상청 남매들이 뭐 이래가지고. 아 맞네. 그랬었죠. 아 그분들이랑 약간 데뷔도 비슷하게. 네, 비 씨가 비 오빠가 저보다 먼저 데뷔하셨고 몇 달. 살짝 몇 달. 같은 해이지만 네, 몇 달 전에 데뷔하셨고 제가 있고 그다음에 노을 있고 비별 노을. 아 그렇게 이름이 비별 노을 이렇게 데뷔했네요. 야, 꽂혀 계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자 이제 음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수록곡 중에 별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이 있어요. 네, 제가 이번에 네. 제 얘기를 좀 많이 담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곡이 나오네요. 이곡 같은 경우는 이런 밤이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살짝 들어보셔도 제가 그동안 좀 안 건드려봤던 스타일의 뭐 약간 재즈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이제 리듬이 이제 사비에서 리듬이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힙해집니다. 네, 요 뒷부분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세워줄래요? 쓸데없는 생각들이 날 괴롭혀. 굉장히 힙하죠. 이런 거 좋아요, 이거. 이거 밤에 약간 운전하면서 좋고 이거 밤에 어디 그런 카페 이런 데서 나올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듣기 편안하고 부르기 편안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네.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작곡까지 다 하신 거죠? 네, 작사 작곡 제가 다 했고요. 아니 이거를 어느 날 진짜 잠이 안 오는 밤에 침대를 이렇게 뒹굴뒹굴 하다가 네. 갑자기 떠오른 멜로디랑 가사가 있어서 오. 네, 핸드폰에 녹음을 해놨다가 입으로 흥얼흥얼흥얼 해놨고 그쵸 그쵸 와 잠이 안 오 아이 키우고 이런 와중에 이걸 만든 네 그러니까 왜 아 뭔가 기분이 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이 기분이 뭔지 모르겠고 뭔가 이렇게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구나 나는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냥 딥슬립 예, 바로 눕자마자 딥슬립 예, 코고는 소리 시끄러워 제가 그때가 있어도 야, 예술 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난 내가 자다가 깜짝이야 내가 깨고 이런 것만 있는데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이런 곡도 한번 써봤고 마음에 든다 노래 네 또 다음 노래 그리고 뭐 네. 제가 이번에 그래서 제가 직접 아, 요 곡 같은 경우는 요거예요. 작사 작곡을 제가 하진 않았고요. 요 곡은 알 순 없지만이라는 곡인데 네? 사실 이 곡은 하하 씨 앨범에 지난 그 공백이라는 타이틀이 있었던 네, EP 앨범에 담겼던 곡이에요. 유일한 발라드 곡이었는데 네. 하하 씨 버전은 이제 피아노 솔로로 이렇게 만들어진 곡이었는데 제가 그 연습하실 때부터 옆에서 들으면서 너무 탐이 나서 내가 좀 부르면 안 되냐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넘겨라 근데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자기 앨범에 그래서 실었는데 네 실었는데 제가 이제 리메이크로 그러면 비용은 따로 들어가나요? 아 그래도 곡자분한테는 네 따로 일부 네 드렸어야 했을 거예요 아마. 모르는군요. 네 하하 씨한테는 네, 제가 드리지 않았어요. 좋네요. 자, 이것도 뭐예요? 더블 타이틀곡. 지금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요 곡은 이따가 제가 라이브로 들려드리려고 했던 곡인데 이게 살짝 틀어주셨네요. 아, 요 곡은 달이에요, 달. 죄송해요. 아, 뭐요? 자, 이거 본인 노래에 왜 헷갈리세요? 아, 죄송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제가 순간적으로 죄송합니다. 달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달. 깜짝이야. 달이라는 노래고요. 네. 이 곡은 제 앨범 1번 트랙에 예, 있는 곡인데 뭔가 이 영화 속 한 장면이 떠오르는 이 가사가 굉장히 뭔가 눈앞에 장면을 막 이렇게 말해 주는 듯한 네 그런 가사의 노래여서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껴졌어요. 노래가 전반적으로 아까 그거 자작곡 노래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되게 약간 나는 취향이 저 맞네요 저한테 잘. 그러세요. 네. 네 이번 또. 곡 같은 경우는 이번 트랙에 있는 노래라는 곡인데요. 네. 이 곡은 제가 이제 다른 분한테 받은 곡인데 네. 가사를 직접 썼어요. 오. 그 제 얘기입니다. 노래. 노래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아, 그런 식으로. 내가 언제부터 노래를 좋아했었지? 라는 기억을 더듬다 보니 그 기억의 끝에 이제 저희 아빠가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아빠를 좀 이렇게 마음속 한켠에 모시고 있었는데 이 가사를 쓰다가 네, 아빠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들으니까 또 노래가 갑자기 또 다르게 확 들리네. 네. 아이고 목 잠기시면 안 돼요. 네. 네. 지금 라이브 여기서 라이브 들어야 되는데 노래 목 잠기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라이브를 들을 건데 이게 이제 더블 타이틀 곡이에요. 우리 네. 별 씨의 You Are, You Are 예, 이런 노래. 네, You Are이라는. 예. 더블 타이틀 곡입니다. 네, 이건 또 오후랑은 조금 또 다른 느낌의 곡인데 네, 그런데도 두 개의 더블 타이틀 할 만큼 서로 좋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좋다. 맞아요. 쟁쟁했고요. 이 곡 같은 경우는 조금 젊은 층의 팬분들과 어허. 우리 회사 직원분들이 좀 많이 픽을 해주신 곡이에요. 이게 좋다 이거. 네네네. 좋습니다. 제가 젊은 관광객이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아까 그게 난지 이게 난지 그럼 네. 나오는 거네. 알겠습니다. 우리 별 씨의 노래 You Are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다쳤던 마음이 안쓰러워서였을까 버릴 넘겨주던 손이 다정해서 그 말을 잊을 수 없어 오늘 하루가 다 너야 너로 인해 다 덮여가 You're like storm in my days 오늘 하루의 길이가 너 쪽으로 기울어가 You're like sunshine in my days 쓸어주던 손이 따뜻해서 그 말을 잊을 수 없어 오늘 하루가 다 너야 너로 인해 다 덮여가 You're like storm in my days 오늘 하루의 길이가 너 쪽으로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또 사람들도 우리 청취자분들 윤혜란님이 이분 뭐 이상 목소리 너무 좋다 이렇게 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차현실님이 정성스레 들려주는 라이브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옆에서 바로 듣고 있으니까 이게 또 완전히 이렇게 감정이 다르네. 지금 또 최영숙님도 와 점심 먹고 조금 피곤해서 멍하게 듣다가 귀 쫑긋 눈 번쩍 뜨였어요. 몽환적인 목소리로 호소하듯 부르는 모습에 눈물이 핑 도네요라고. 감사해요. 야, 또 이거 봐 이승희 씨 거 읽어주시겠어요? 아유, 제 입으로 읽어도 될까요? 네, 입으로 시켰어요. 라이브인 거 알고 들었는데도 CD가 나서 놀랐어요. 진짜로. 대박. 오, 진짜 CD 같아, 약간. 아유, 아닙니다. 와. 또 심현주 님이. 네, 오늘 하루는 네. 별님의 유어가 맴돌 것 같아요. 아, 요번은 또 약간, 요게 또 더치아인가 보다. 이게 역시. 그러신가 봐요. 둘 중에서 골라야 돼, 지금. 1570님은 별님 콘서트 가고 싶어요. 목소리 너무너무 예뻐요. 네. 콘서트 하면 꼭 와주세요. 계획 있어요? 원래는 제가 컴백을 하면서 콘서트 계획이 있었는데, 날짜까지 다 공지를 드렸다가,
뭐 불가피한 상황이 좀 있어서 아하. 좀 미뤄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날짜를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데 네, 정해지는 대로 원래 겨울 가기 전에 네 2월 3월 안에는 조만간이네요. 네, 네 정말 조만간에 꼭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 콘서트 네. 하면 이제 또 와서 이제 노래 쭉 다 네. 듣고 아 오빠도 와주세요. 저요? 네. 저 뭐 뭘로? 콘서트. 저 구경하러 가도 돼요? 어, 그럼요. 나 혼자인데. 아무도 같이 갈 사람 없어가지고. 아 근데 저희 팬분들은 여자분들이 네. 많으시니까. 좀 더 민망하지. 지금 여자 학교 아, 남자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봐도 되는지. 아 근데 오셔가지고 또 혹시라도. 네. 그때 나온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 좀. 아, 네. 어쨌든 네, 네, 나도 꼭 가보고 싶어요. 네. 자 근데 우리 이제 퀴즈 그러면 정답을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아 바로 정답은 2번. 12월 31일이라고 요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당첨자 명단은 선곡표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 나누면 벌써 헤어질 시간 된 거예요? 아, 그러네요. 아, 한 세 곡 정도 더 하고 쭉 하고 가면 안 되나? 네, 콘서트에 오시는 걸로. 아, 그렇지. 네, 이걸 또 들으려면 네네네네. 콘서트에서 더 완벽하게 장비 딱 갖춰진 곳에서 제대로 네. 들으면 더 기가 막히니까. 네네네. 네. 우리 팬 여러분께 이제 그럼 마지막 인사라도. 네. 네 일단 기다려주셨던 우리 팬분들 정말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뭐 보답을 해드릴 수 있는 길은 계속 쉬지 않고 이제는 열심히 부지런히 네 노래 네. 들려드리는 것인 것 같아요. 네. 네 열심히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네. 별에게 아이셋이란? 아이셋이랑 나의 세 가지 보물. 와, 이게 애드립인데 멋지게 나오네요. 네. 저의 꿈과 영혼 그리고 노래. 아. 저희 애들 이름이 드림 소울 송이거든요. 아. 네, 드림 소울 송. 아. 꿈과 영혼과. 아, 괴물어봤다. 해 부럽다. 노래. 자,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별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